abundance is a famous term in Jeju'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implies three things which are abundant in Jeju. They are rock, wind, and women. Using a clean and renewable energy, a smart grid system can yield and even predict. 예,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 예, 똑똑한 전력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보면은 크게 기후변화 대응과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 그리고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기술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확산 사업 및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양방향 정보 교환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말합니다. 지능형 전력망은 발전부터 송배전 과정을 거쳐 소비자까지 정보통신망을 연결하고 양방향 정보 공유를 통해 전력 시스템 전체가 한 몸처럼 작동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이를 활용해 전력 공급자의 탄력적인 전력 공급과 소비자의 현명한 전력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 바람, 물과 같은 천연 자원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날씨 영향에 따라 에너지 전력 출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이러한 불안정한 출력 에너지는 바로 전력 계통에 연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 리뉴어블이라는 안정화 시스템을 거쳐 전력 계통에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량을 예측화하고 안정화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It can cut off energy due to rapidly changing weather. The near future holds the smart grid. Pollution is an everyday problem, and the smart grid can help solve it. It optimizes and conserves energy. 지구 온난화, CO2 배출량 규제 강화, 화석연료 고갈, 그리고 고유가 문제 등으로 새로운 운송수단 도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은 전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입니다. 이를 위한 전력망은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고 비싼 시간대에 전력을 재판매하는 V2G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기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능형 소비자는 고객과 전력회사 간 양방향 정보통신이 가능한 AMI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이 수요 반응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저비용 고품질의 전력을 사용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고 전력회사는 전력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You can see Jeju is already changing by the use of the smart grid. The smart grid is an intelligent device that is identified in real-time status. Power usage and consumption is automatically controlled to stabilize the system. 일단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하는데 삼다의 그 중 하나가 바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이 스마트 그리드 홍보관이 제주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이곳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한다는 게 참 그 의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스마트 그리드 홍보관은 지금이 두 번째 오는 건데 신재생 에너지 이게 지금 지속 발전 개발 가능한 그런 에너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살펴보니까 스마트 그리드만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에서 일일이 손으로 뭘 켜지 않아도 그 이 에너지를 통해서 자연에 무해한 인체에도 무해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계속 에너지도 절감하면서 더 삶은 편리해지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참 이게 빨리 실용화되면 좋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가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금이 나간다는 그런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것도 보고 신기한 것도 많이 봤었는데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 또 밖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것도 충전하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보고 충전하는 그 기계도 보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조금은 감이 오는 것 같고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Environmental pollution will soon disappear to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전기 없는 세상 상상해보셨나요? 전기 중심의 생활 패턴이 익숙해진 만큼 전력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현명한 전력 사용을 통한 국민발전소 건설을 추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시작이 바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may soon be linked by the smart grid. Can you imagine that?